제주 법룡사가 서귀포시 대정읍 서산사 앞바다에서 불자들과 함께하는 방생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불자들은 700여 마리의 물고기를 바닷가에 놓아주면서 살아있는 생명체를 직접 구제하는 보살행을 펼쳤습니다. 우리가 방생을 하면서도 생명을 놓아준다는 것은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산다는 것이기 때문에 방생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의미가 가장 중요합니다. 참여한 불자들은 방생법회에서 자연과 환경, 더 나아가 모든 생명을 중시하는 인식을 일깨우고 불자로서의 수행 의지를 다시 한번 가다듬었습니다.